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나이키에서 전략적으로 지금은 너무 당연한 건데요. 나이키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끈이 레이스 슈레이스입니다. 뭐냐면 일단 이걸 빼볼게요. 농구를 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 쿼터가 끝나고 나서 네, 이것도 이렇게 일반적인 슈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구를 마치고 나면 바로 발을 씌워줘야 되기 때문에 스니커를 벗는 경우가 많죠. 신발을 풀고 발을 빼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뛸 때는 신발을 신고 나서 여기서부터 땡기잖아요. 근데 나이키에서 9부터 이렇게 한 번에 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네, 잘 안 되네요. 하여튼 뭐 나이키에서 만든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슈레이스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신발이 바로 이 조던 9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신는 분들은 많지 않죠. 조던 9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게 오지 컬러인데요. 인기 있는 것은 뭐 도움 베커 모델이 있고 BIN 뭐 그런 모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지 모델은 이것이다. 네, 여기 보시면은 누벅 재질로 중간에 그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맨들맨들한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이 배로 부분, 혓바닥 부분이 메쉬 재질로 되어 있어요. 메쉬 재질이 뭐냐면 요 조던이 아니라 그 맥스 95의 혓바닥 부분이 메쉬 재질로 되어 있죠. 혓바닥 옆에 부분도 그렇고요. 그 메쉬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토에는 톱박스에는 역시 바람구멍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던 11의 그런 모양처럼 이렇게 살짝 돌려서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0을 보면 좀 더 그런 부분이 더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옆에 보시면 요 네 개의 이빨이 있는데요. 예, 요것도 야구화를 약간은 생각해 두고 만든 디자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농구화지만 기능은 농구화지만 야구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런 신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끈을 굉장히 네, 끈을 풀었다가 다시 매기가 편하게 만들었다 그런 신발이고요. 네, 특별한 건 없고요. 신발 안에 또 이렇게 이중으로 안에 그 발을 싸줄 수 있는 고무 재질에 이거 뭐라고 하더라 이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게 들어가 있어서 발 안에를 전부 다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발목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뒤를 볼까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조던이 지구본 위에 뛰고 있는 모습이 들어가 있고 23이 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던은 45번을 달고 마이너리그에서 바론스에서 화이트삭스 가기 전에 바론스였죠. 거기서 플레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때 45번이었지만 어찌됐건 농구에서는 23번이었기 때문에 23이라는 자수를 달고 있습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가죽을 약간 꼬아놓은 그런 재질이에요. 가죽을 꼬아놓은 듯한 패턴 네, 바람구멍과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안쪽은 좀 더 드라마틱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재질이 드라마틱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좀 더 잘 느껴질 텐데 이 제품의 예술은 밑창이에요. 사실 밑창에 장난친 거는 10이 더 멋이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 이상한 문자들이 써 있어요. 일단 여기에 있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요 단어가 뭐 열정 뭐 뭐였더라 뭐 스와실랜드 독거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불어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는 약간 한자 상형 문자 요거를 해석한 것은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상형 문자를 형상화해서 밑창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빨간색 점프맨. 이때가 이제 점프맨을 한창 나이키에서 밀려고 하다가 조던 브랜드를 좀 더 많이 뽑아내려고 하다가 조던이 은퇴하면서 약간 새된 그런 게 있습니다. 옆으로 돌아오면 신발 옆에 조던 마크가 새끼 조던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죠. 네, 조던 브랜드 중에서 요 밑창에 이렇게 조그맣게 조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없는 것 같고요. 여기 형에 에어조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에어조던이라고 써져 있고요. 안에는 바로 탭이 들어가 있습니다. 탭은 이런 식으로 보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품 같은 거 판별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 친구가 고수가 있는데 얘기해 준 게 정말 당신이 생각하지도 못한 가품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라고 했어요. 설마 조던 9 시카고를 가품을 만들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도 가품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항상 주의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코나 뭐 이런 부분은 다른 건 특별히 볼건 없을 것 같고요.
나이키 코리아 나코탭을 한번 볼까요?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이 천연가죽이고 이 부분이 누벅 재질이 인조가죽인 것 같은데 약간 보시면 펄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바짝바짝하는 느낌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있는 인조가죽이고요. 이것도 역시 라이프스타일화겠죠? 오! 농구화예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다른 건 라이프스타일화인데 이것은 농구화라는 거. 302370-112 이게 제품명이에요. 제품명 정도는 알고 구매를 검색해보셔야 좀 더 잘 수월하게 검색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솔 한번 볼게요. 그냥 나이키 에어라고 써있어요. 근데 빠지지가 않네요, 잘. 네, 그럼 빼지 않습니다. 네. 빠지지 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안에 안 보이네요 잘? 살짝 보이는데 나이키 에어 네, 나이키 에어라고 써있고요 네, 보이시죠? 나이키 에어라고 써있고 뭐 그 외에는 특별한 신발이 신발 자체가 굉장히 뭔가 해체되는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퀄리티가 안 좋다라는 리플을 많이 봤는데 이것도 그렇게 뭐 본드칠 마감이라든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친구가 매장가 샀으니까 고르고 골라서 샀을 텐데 나쁘지 않은 퀄리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던 9 같은 경우는 조금 매니아, 진짜 매니아. 그 당시에 이것을 신었던 분들 혹은 그냥 컬렉. 왜냐하면 난 조던 1부터 14까지는 다 모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씩 갖는다던가 그 다음에 쿨그레이 컬러는 꽤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쿨그레이 컬러는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작년 12월에 2016년 12월에 리트로가 됐어요 근데 이 모델은 리트로도 유독 많이 됐던 것 같아요 2002년? 2004년? 2008년에도 나왔던 것 같고 2014년에 나왔던 것 같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리트로 됐던 모델입니다 시그니처 모델 중에서 그러니까 시그니처 모델 넘버링 모델 중에서 리트로가 텀을 두고 되는 편인데 비인기 모델은 딱히 그런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니아시라면 한번은 봐줄만한 신발이지 않을까 싶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뒤에 전범기 모티브 일지도 모르는 이라고 할게요. 이 마크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다 저는 마음이 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괜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키에 메일을 보내볼게요. 네. 그래서 답이 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께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뭐 조던9에 대해서는 간단한 리뷰지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즐거운 스니커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내일이 이지 지브라 발표일이고 뭐 여러가지 뭐 지브라를 누가 어떻게 샀니? 하고 막 이런 논란도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재밌자고 하는 건데 너무 여기에 몰입하다 보면 저도 굉장히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 신발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건지 나를 위해서 신발을 사는 건지를 잘 구분하셔서 그냥 즐겁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게 뭐라고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당첨되면 좋은 거 안 되면 말고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착은 하지 마시고 재밌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유튜브 구독 수가 굉장히 650분이 넘게 구독을 해주셨어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 그 우리나라의 스니커 씬이 그렇게 해외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까 하고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막 조회수가 1000 넘어가고 막 2000 넘어 만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많은 분들이 리플 남겨주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하는 거 보면 저도 재미있고 뿌듯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콘텐츠들도 좀 만들어볼까 해요. 재미있게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신발계의 예능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시간이 나야 될 텐데 회사가 또 집이 멀다 보니까 퇴근을 좀 늦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제가 좀 이번 주에 그 신발을 좀 많이 생기고 빌리고 해서 리뷰를 많이 했는데요. 또 한동안 뜸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도 구독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해주셨는데 왓이즘으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들어와 주시고요.
어디즘에서 들어오시고 인터넷 보고 오셨다고 하면 제가 더 마팔 해드릴 테니까 네. 들어오시면은 뭐 저와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즐거운 스니커 생활 하시고요. 네. 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와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